네, 안녕하세요. 시흥시청 정책상담 김현정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시흥씨 할 말 있어요? 네.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?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사랑하는 예술가였어요. 네. 대출이 없었죠. 시흥송이 좋아서 유학을 갔다는 게. 이제 다 옛날 얘기죠. 파리에서 예술가 정말 멋지십니다. 그런데 저 시흥시청엔 어쩐 일로. 혼자는 정말 화려했지만 이제는 좀 외롭달까? 아니 됐어요.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? 네,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. 제 삶은 아주 특별해요. 원하신다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? 근데 여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곳은 아니긴 합니다. 돈만 아니 에티튜드! 근데 정말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기는 해요. 그게 뭐죠? 선생님의 파리 유학 시절 이야기와 예술 쪽 스토리를 시흥 시민들과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제 이야기를 시흥 시민들과 나눈다고요? 시흥시에는 휴먼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.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자신의 경험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직접 휴먼북이 되셔서 독자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시는 거죠.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. 어머, 제 얘기를 들려준다고요? 어머, 나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나 되게 관중이잖아.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좋아할까요? 그럼요.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창업에 대해 궁금한 청년,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. 그럼 제 얘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? 지수스 크라이스트! 그건 아니고요. 그 휴먼북은 출판물 책이 아닌 대화형 책이기 때문에 대여자와 소수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. 먼저 휴먼북으로 등록하시고 열람 신청자, 즉 독자와 대화를 통해 소통하시면 돼요.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저는 예술이 아닌 모든 것은 조금 서툴렀어요.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는데요. 이 과정이 복잡하시다면 시흥 휴먼 라이브러리 블로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막 찾아오고 그러나요? 그럼요. 열람하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하거든요. 시흥시 휴먼북 블로그를 통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. 연결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어요. 12세 미만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. 제 이야기를 누군가 듣게 된다니 그거 참 시흥만큼이나 엘레강스 하네요. 시흥 시민이나 시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치 있는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어요. 활동하는 휴먼북들께는 위촉장과 자원봉사 시간 인정도 해드린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전 이만. 네? 수고하세요. 선생님 혹시 신청은 안 하세요? 선생님! 선생님! 내가 한 권의 책이 되다니! 이게 바로 예술이지 뭐야? 휴먼 라이브러니?